농가 밭에 초록이 넘실거립니다. 농작물들은 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살아온 태풍을 이겨내고 풍성한 결실을 받습니다. 탐스러운 농작물을 보니 문득 첫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무탈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듬뿍 담아 땅에 한알한알 심었던 씨앗들. 그 씨알 한 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밥 한 그릇에 우주가 담겨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바꾸면은 씨앗 하나의 우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먹는 게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곡물로 먹는 게 다 씨앗이거든요. 벽씨, 밀, 보리, 수수, 조 이거 다 씨앗이에요. 우리는 지금 씨앗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한 알의 씨앗은 우리의 시작이자 모두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나라 네덜란드. 그러나 네덜란드는 농식품 수출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농업 강국입니다. 특히 화훼작물 수출과 관광으로 얻는 수익은 어마어마한데요. 한 해 120조가 넘을 정도입니다. 네덜란드 알스미어 지역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화훼 경매장. 꽃의 왕국인 네덜란드에서도 꽃의 중심지라 불리는 곳인데요. 국가나 기업이 아닌 화훼 재배업자들의 협동조합이 주축이 돼서 경매장을 운영합니다. 품질 좋은 꽃이 거래될 수 있는 비결이죠. 예, every day here 30 million flowers are being auctioned, over 100,000 transactions, and in annual basis that's 4.6 billion euros and 21 billion flowers approximately. 알스미어 화훼 경매장은 독특한 방식의 경매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상품 대신 생산자 이름과 경매 시계로만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꽃의 신선도를 위해서죠. 이곳에선 한 시간에 약 1,500건의 경매가 체결됩니다. The auction system is a Dutch system. It works with the clock. As auctioneer, I start a high price, yes. Then the price goes down. And when the buyer thinks that's my price, he stops the clock. He tells me how many buckets he wants to have. I give him the number of buckets, and I go further with the lot until the lot is done. 경매가 종료된 꽃들은 유럽 및 전 세계로 이동합니다. 이들은 더욱 빠른 운송을 위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고민합니다.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네덜란드를 화훼 산업의 독보적인 강자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네덜란드는 멈추지 않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합니다. They grow, they 덕분에 네덜란드에서는 내년 신품종과 신기술이 쏟아지죠.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가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종자, 일명 씨앗입니다. 왜 종자를 연구할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전남 무안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자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가에서는 좀 크게 차지합니다. 근데 저희가 국산화 시키면서 아무래도 일본에 로열티를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자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하물며 한 20원, 30원 차이만 나도 그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대부분의 단호박은 일본에서 수입한 종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국산 종자를 개발해 전환하는 중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작물은 대체할 종자가 없습니다. 옥수수처럼 전량을 수입에만 의지하는 작물도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지만 농부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초코볼 이 종자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해다가 제가 직접 가져다가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저밖에 없죠. 씨앗 하나에 뭐 600원, 700원. 하나에? 한 알, 씨앗 하나에. 우리는 종자 사용료로만 한 해 100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합니다. 종자가 금이라 불리는 이유죠. 그래서 네덜란드를 비롯한 농업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종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농작물의 재배의 시작은 종자입니다. 그 종자가 시장에서 종자를 자급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농산물의 생산 수급 측면에서 선진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자 산업 분야를 빨리 우리나라에 정책적으로 육성해야만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이 종자 산업이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종자는 농업의 시작입니다. 특히 쌀을 주식으로 삼는 우리에게 벽씨는 전쟁 중에도 챙겨가는 귀중품이었죠.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농가에선 매년 새로운 벽씨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 벽씨로 농사를 짓죠. 종자를 사지 않고 수확한 벼에서 벽씨를 얻을 수는 없는 걸까요? 예, 모파를 하기 위해서 벽씨를 지금 현재 씻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작업. 현재 사용하는 벽씨는 수확량을 위해 개량됐습니다. 풍족한 수확량은 한 해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농부들이 매년 벽씨를 구매하는 겁니다. 예, 벽씨를 지금 분류를 크게 매벼와 철벼로 나눴는데 매벼는 이 안에 있는 따로 모아놓고 여기 철벼 가운데 이제 보면 제가 올해는 주로 주력으로 하는 게 가위철이에요. 한가위 때 수확해서 철벼로 여러 가지 밥을 해먹거나 아니면 떡을 하거나 송편을 빚거나 뭐 이래겠죠. 그다음에 대궐철도 좀 많이 심는 편인데 이 대궐철 같은 경우는 대궐에 진상을 했던 철벼예요. 현재는 이름도 생소한 토종벼에서 수확한 벽씨로만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1910년 일제시대 이전에 다 사라진 벼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강제에 의해서 사라진 벼들이기 때문에 그런 벼들에 대해서 한 번쯤 복원해보고 싶고 일단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제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 이전 한반도의 토종벼는 1,500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의해 수확량이 많은 통일벼가 농가에 공급됐죠. 이 과정을 거치며 우리 농촌에는 통일벼만이 남게 됐습니다. 통일벼는 다른 벼에 비해 수확량이 40%나 뛰어납니다. 하지만 면역성이 약하죠. 만약 기후변화나 병충해로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작은 볍씨가 발화하여 벼가 되어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는 6개월. 그러나 이 작은 볍씨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종자를 자급하고 우리의 토종 작물을 지키는 일은 그래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도요. 개량종이라든지 GMO라든지 이런 막 파급 효과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먹을거리 현상에서 우리가 좀 의식을 가지고 토종 씨앗이나 토종 겹씨나 이런 종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퍼뜨리는 일에 도전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선 쌀의 품종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에겐 셰프로 익숙한 강내호 씨. 요리를 잠시 멈추고 올해부터 벼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이아미. 많이 컸네. 진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이거 애들 키 크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 뒤에는 이제 청품이라고 이쪽 서울 경기권, 경기 북부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으로 그 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품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청품이랑 하이아미를 심고 여러 가지 계속 앞으로 시험 재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품종이 다양해지면 요리도 더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결국 농작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요구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적토미는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심어왔던 붉은색 계통의 벼입니다. 쌀입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적토미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탁월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기능성 쌀로서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품종의 쌀이죠. 일반 벼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적토미. 당연히 수확된 적토미의 가격도 꽤 고가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찾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일반 미의 200배가 넘는 폴리페놀이 포함됐기 때문이죠. 현재 적토미는 농가의 새로운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품종의 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을 찾았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벼 흰잎 마른병이라 그래가지고 병이라든가 충에 강한 그런 품종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시험하는 논이고 여기 옆에 있는 논들은 종자를 육묘하지 않고 바로 논에 뿌려가지고 직파해서 키우는 그런 데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논들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선 매년 약 10여 개의 새로운 벼 품종을 개발하는데요. 병충해 테스트는 물론 수확한 쌀로 지은 밥을 먹어보며 기호성을 확인합니다. 우리 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밥맛을 가진 종자들을 개발하기 위함이죠. 벼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오랜 역사 동안 저희들이 이제 밥을 주식으로 하는 이제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식량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벼 종자를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게 된다면은 농민들은 이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소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벼 종자를 개발하는 일은 농가를 지키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 일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자 거리 곳곳에 들녘에 색색의 꽃들이 화사한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 꽃들이 피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또한 종자, 씨앗입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마다 꽃축제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화훼 품종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씩 화훼 종자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 중인 수국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수국은 대체적으로 그 꽃이 크고 꽃이 크면서도 한 주에서 적어도 10개 가까이 한 번에 10개 정도가 개화돼서 1년에 두 번 정도 개화를 할 수 있는 품종이 좋습니다. 이것의 목표는 수국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네덜란드로 수출하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품질을 높여가며 착실히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내 장미나 이런 종묘 같은 경우에는 채소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인데 화훼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농작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화훼 작물의 수출액 수입액의 0.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우리가 보고 즐기는 화훼 작물의 대다수가 수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기준 장미의 국산 자급률은 30%였습니다. 네, 저희 장미공원에는 첫 내 품종이 심어져 있는데 그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서 그 전 세계 수십여 개국에서 그 첫 내 품종을 직수입해서 저희가 식재를 해놓게 됐습니다. 다른데 장미 축제와 차별이 좀 되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은 품종을 가지고 있고 유전 자원 쪽에서도 분야에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장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장미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종자에 대한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나마 장미는 자급률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습니다. 튤립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튤립은 한 해 꽃을 피우고 나면 다음에 꽃이 피지 않는 구근이 절반 이상입니다. 새 구근을 다시 사와야 하죠. 거의 대부분의 구근을 네덜란드에서 직접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종자라는 게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품종만 좋으면은 아마 지금 국가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뭐 채소 종자나 화훼 종자 뭐 개발을 하고 있는데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튤립을 말씀드리면 네덜란드에 지금 그거 한 지가 450년 됐어요. 일본이 100년 됐습니다. 세계 튤립의 90%를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상황은 어떨까요? 사실 튤립의 원산지는 터키입니다. 그러나 오랜 연구 개발을 통해 네덜란드는 튤립의 종주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Yeah, sure. Bosch Bloembol is a tulip company specialized in introducing new tulip varieties. All over the world, we have 200 hectares of bulbs in Holland, New Zealand, and Chile. And in the winter period, from the beginning of October till the beginning of May, we produce around 30 million stems of tulips, flowers.
And we do that in more than 160 different varieties. 네덜란드에서 튤립은 가장 흔한 꽃이지만 동시에 가장 새로운 꽃입니다. 종류와 색이 다른 신품종이 매년 약 4천 종 탄생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매년 많은 신품종들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종자를 바라보는 네덜란드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conserve genetic diversity of wild plant species in the Netherlands. To actually achieve this, we want to collect seeds of all wild plant species in the Netherlands. And we want to put these seeds in something that we call the National Seed Collection. And from this National Seed Collection, we do not only conserve these seeds, the genetic diversity of the wild plant species in the Netherlands. 그들은 종자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을 다양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화훼 산업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종자의 가치를 깨닫고 종자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남 장흥군의 농민 이영동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종자를 모아온 이영동 씨. 어릴 적 어머니께서 재배했던 토종 농산물의 맛을 찾기 시작한 게 계기였습니다. 아, 이런 온기들은 저희 20살 때쯤 부모님이 이렇게 씨앗을 담아가지고 지가 먹지 않게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저장했더라고요. 뭐 콩종류, 수박, 참외, 뭐 팥, 덤부 뭐 그런 종류 많죠. 그렇게 모은 종자가 어느새 150여 종에 달했습니다. 어가 이제 콩이 한 50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에. 그러면 여기서 색깔을 보고 찾아 쓰죠. 이영동 씨는 전남 지역에서만 토종 종자를 모아왔는데요. 지역의 풍토에 맞는 종자를 재배해야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직접 심은 토종 참외를 대접하겠다며 밭으로 향했는데요. 모양이 조금 독특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일곱 종류 받았지만은 지금은 뭐 이렇게 변이가 생겨갖고 또 풀어놨죠. 한 20종류 됩니다. 예. 초록빛의 참외가 생소하지만 이게 진짜 토종 참외랍니다. 까치처럼 이렇게 얼룩무늬 녹아 있어서 까치 참외. 참외 종류 중에서 토종 참외 중에서 제일 큰 참외예요. 이 참외는 은참외라고 불러요. 겉에 봤을 때 은색깔 나지 않습니까? 맛은 일반 참외보다 조금 더 달콤합니다. 엄청 당도가 좋아요. 토종 종자란 특정 지역의 자연이나 인간의 선택으로 조금씩 변화하며 적응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토종은 우리 생태계에 맞춰진 종자입니다. 척박한 땅에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맛있습니다. 또 병충해도 강합니다. 예. 이게 우리 남도 참밀이라는 거예요. 키도 크고 엄청 잘 자라요. 척박지에도 잘 자라고. 여기는 이제 그 경상도 뭐 진주 쪽에서 유명한 밀, 안진뱅이 밀이고요. 기원전 3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토종 작물 안진뱅이 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기후 풍토에 적응한 품종인데요. 키는 작지만 병충해에는 강합니다. 옛날 유럽의 밀들은 다 키가 컸거든요. 그래서 키가 크면 수확 시기에 비바람에 약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수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먼 블로그 박사가 키 작은 밀을 연구를 했고 그 종자를 찾다가 우리 안준뱅이 밀의 그 원종을 가지고 DNA를 가져가서 육종을 해가지고 예, 키 작은 밀을 개발한 게 이제 소노라 64호입니다. 그 소노라 64호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을 해서 예, 녹색 혁명을 일으킨 지금의 유럽 밀의 대부분이 안준뱅이 밀의 DNA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진뱅이 밀을 바탕으로 현대의 유럽 밀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유럽 밀에 밀려 자취를 감췄죠. 안진뱅이 밀이 제추제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안진뱅이 밀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추제에 강한 유럽 밀이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 안전성 문제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이 안진뱅이 토종 이 밀은 그런 밀과 완전 달라요. 첫째, 병충해에 최고 강하고 그리고 안진뱅이 토종 밀은 아주 밀 자체가 밀가루를 갈아도 그 밀가루로 만들어 부드러워요. 그래서 음식을 해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또 맛도 있고. 무엇이 이로운지 몸은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전남 곡성 이곳에도 다양한 토종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변현단 씨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이거 굉장히 크죠. 이게 이름이 청춘감자라는 거예요. 우와 감자 씨앗이 이게. 이게 감자 씨앗이에요. 토마토 같죠? 이걸로 이거 씨앗을 이걸 받아서 심잖아요. 그러면 감자가 여러 종이 나와요. 와, 드디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여러 종류가 이런 씨앗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종과의 업무인데 이걸 옛날에는 농민들이 했던 거예요. 그녀가 씨앗을 모으고 더 나은 씨앗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농부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모은 토종 종자가 5천 점이 넘습니다. 최소한 한 1,500 품종 이상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곳은 씨앗 은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 시대에도 만주로 가시는 분들이 가지고 간 건 다 씨앗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죽어도 씨앗은 배고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씨앗은 농부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신념.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변현단 씨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무료로 씨앗을 나누고 있습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인구의 30%가 20대인 젊은 나라 베트남. 베트남은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치민시에서 약 60km 떨어진 농촌 지역 떠인인성. 이곳에선 요즘 한국 멜론 재배가 한창입니다. 이 này khoảng chừng 2 hoặc 3 ngày nữa là mình hái được rồi nè. Đúng không? Ok. Rồi, rồi đó cái chuyển cái sọc này chuyển qua vàng là hái được rồi đó. Nha. Farm mình á thì trồng dưa từ năm 2012 rồi. Thì đã qua rất là nhiều giống. Thì gần đây thì có cái giống Silver Way của Asia Seed á. Thì cái mẫu mã và cái độ ngọt rất là cao. Và mặc dù là mới ra thị trường thôi nhưng mà đã được nhiều cái siêu thị với lại các cái nhà phân phối á. 주로 베트남 멜론과 일본 멜론을 재배했던 농장. 하지만 색상과 식감을 기준으로 멜론을 구매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사로잡은 건
한국 멜론이었습니다. Và nữa là nó có cái độ ngọt rất là cao. Đó, thì cho nên là chúng tôi muốn đưa cái dưa này về Việt Nam để trồng và cung cấp cho cái người tiêu dùng. 이곳에서 재배하는 한국 멜론은 한국의 한 종묘 회사가 개발한 품종. 이들은 한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며 멜론을 재배하는 중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연간 5%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함께 수입 과일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베트남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호치민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직접 찾았습니다. 다양한 과일들 사이 한국어 상표가 붙은 멜론을 살펴보는 한 가족이 눈에 띕니다. 아, lần trước tôi đã vào đây và đã có ăn thử rồi. Ăn thử thì cảm thấy dưa nó rất ngọt và rất ngon. Gia đình tôi rất thích và mẫu mã cũng rất là đẹp. Hôm nay tôi vào đây muốn mua để làm quà biếu cho bạn bè, lại mua vài trái về nhà để cho các cháu dùng. 멜론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보챔에 엄마는 서둘러서 멜론을 손질합니다. 한 통에 약 80만 동에 팔리는 한국 멜론. 자주 사 먹기엔 조금 부담스럽지만 맛은 가격을 잊을 만큼 훌륭합니다. Mom. À, dạ vâng, à, em đã thử loại dưa này, dưa bạch kim của Hàn Quốc thì em cũng có ý định là sẽ thử tất cả các loại hoa quả hạt giống của từ của Hàn Quốc. 아, 과일이 한국을 알리고 있네요. 일본 도쿄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작은 도시 치바. 이곳에선 조금 특이한 과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별로 특이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외관상으론 일반 바나나와 비슷하지만 이 바나나는 새로운 품종입니다. 昔の 타이완 바나나, 캐빈 미오스 미첼도 타이완 바나나도 캐벤디슈슈의 가계약의 바나나입니다. 새로운 품종입니다. 이것은 타이완 바나나의 달콤함과 美味しさとドワーフグロスミッチェルの背の低さを両方の特徴を合わせ持ったバナナ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기적의 바나나라는 별명도 얻었죠. 私たちのバナナは耐寒性をつけているバナナなので、逆に温度が 40度 以上になると弱ってしまいます。しおれてしまうんですよ。ですから温度管理が大事なポイントで。 대체 이 하우스 안의 온도는 30도에서 35도 くらい 온도에 栽培してます. 달콤한 맛도 맛있지만 이 바나나의 가장 큰 특징은 겨울에도 재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품종은 소비자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지만 농부들에겐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이 농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한 100주 정도를 만들어서 시험 재배를 해보니까 아 이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늘려가지고 전바닥 다 하고 이거 지금 여기도 지금 다 그 포보스 모종을 심은 겁니다. 전부 이제 거의 포보스로 다 바꾸는 거예요. 경기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장미 포보스는 수입산 장미 재배가 부담스러웠던 농부에겐 단비와 같았습니다. 이 포보스는 색상이 아주 좋죠. 그래서 이 여름철에 상당히 그 시장에서 좋아해요. 덕분에 재배 비용 절감은 물론 수익도 톡톡히 올리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선 농민과 농가를 돕기 위한
신품종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월출산은 경관 이용 후에 식용유까지 착유를 해서 이용을 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품질이 규격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황혼이라고 하는 그 품종, 단일 품종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혼은 요즘에 그 심어지고 있는, 밖에 심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유체가 그 품종으로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꽃처럼 농민들의 얼굴이 활짝 피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이곳에선 우리나라의 고구마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300년 전 대마도를 통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고구마.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 먹거리가 됐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이 이제 병해충에 약한 그런 품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병해충에도 강하면서 맛도 좋은, 그리고 기능성도 성분도 다양하게 이제 함유하고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배할 수 있는 자원을 모범 부분을 선정을 해놓고 이제 교배를 하기 위해서는 또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이제 교배 과정을 거쳐서 종자를 만들게 됩니다. 소비자를 사로잡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고구마를 만드는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분을 묻혀주게 되면은 수정이 되거든요. 수정이 되면 종자가 맺히고, 그래서 그 종자 맺힌 것을 저희가 9년 동안 특성 검정하면서 품종을 만들게 됩니다. 그 첫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신품종이 만들어지고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년. 연구자들은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 동안 하나의 품종 개발에 열정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자 연구를 포기할 순 없죠. 한 650여 종류의 세계 각국의 고구마 유전 자원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그 특성 파악이랄지, 그 다음에 그 특성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고구마 육종을 하기 위한 기본 소재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종자 산업이 튼튼해야 세계 시장에서도 기죽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종자 연구를 이어나가야 하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곳엔 10년 노력의 결실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이 목포 104호는 일찍 심어도 이제 수량이 많고요. 그리고 재배 기간도 기존 품종보다도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 직후에도 당도가 높고 육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고구마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목포 104호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배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데요. 아, 맛볼 날이 기다려지네요. 8,000평에 달하는 광활한 양배추밭. 이곳의 양배추는 드론을 이용해 탄생한 신품종 양배추입니다. 드론 사진을 찍어서 양배추 형질 분석에 활용했죠. 잘 됐어요? 이거 아주 잘 만들어진 거죠. 예, 네, 맛 좀 보세요. 소화제로도 좋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이렇게? 예. 예. 단해요? 아니, 달아요. 예, 그리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당도도 중요하고, 모양도 중요하고, 병해도 강해야 되고, 이 종합 예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끼리는. 맞아요. 예. 종자 개발은 첨단 장비를 동원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종자를 만드는 일을 종합예술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바,
반도체 같은 것이 농업에 있어서는 종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농업의 시작점이고 없어서는 안 된 필수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종자 산업의 중요성은 굉장히 정말 막대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만큼이나 필요한 재료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육종에 필요한 재료들이 생산된 연도 순으로 다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재료들이 모이고 쌓여 새로운 종자 탄생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종자 개발과 연구에 있어 유전자원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덕분에 유전자원을 보관하는 곳은 핵심 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원준비실입니다. 종자가 종자은행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관도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씨앗 하나하나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어야 보관이 가능합니다. 벼가 하나의 종이거든요. 벼, 보리, 콩 뭐 이런 게 1,59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자원은 22만 8천 자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예. 수원에서 종자가 증식이 됐구만요. 옆에는 강원 춘천에서 수집한 들깨입니다. 이곳에 보관된 유전자원은 학술 자료와 연구 자료로 후대에도 계속 사용될 겁니다. 이런 종자를 보관하는 것은 이 씨앗들이 한번 사라지면은 다시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도 이용하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가 이용할 수 있게끔 보존을 해야 되겠습니다. 쭉쭉. 이곳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실 모든 농작물 종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경쟁력 있는 종자 분야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g당 약 10만 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되는 신품종 파프리카 종자. 금보다 비싸다는 파프리카 종자도 네덜란드의 주요 연구 품종이죠. 이곳에선 현재 파프리카 품종의 맛 테스트를 하는 중인데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맛을 빅데이터로 만들어 종자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까지 새로운 기술이 종자 연구에 가장 먼저 도입되는 이곳은 세계적인 종자 생명산업의 중심지 네덜란드의 시드밸리입니다. 네덜란드의 시드밸리는 정부 지원기관, 기업 그리고 연구교육기관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거대한 산업단지인데요. Seed Valley is founded 10 years ago in 2009, and it's a cluster of companies who are all specialized in the field of breeding, seed technology, and associated services. And here, specialists are working on the development of new vegetable and flower varieties. 얼마 전 중국에 인수된 세계 3위의 종자 기업 신젠타도 이곳에 연구기관을 두고 종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special type. This is what we call the multiflora broccoli. So you can see it's a little bit flat. And what will happen if you do like this? You see a lot of small florets. And this is very easy.
for people at home to do the cutting, or also for the industry, for the freezing industry. They don't need to do all the floreting by hand. 이곳에선 매년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품종들이 탄생합니다. 시드밸리 내에 있는 종자 관련 기업은 총 35개. 이곳에서 개발되는 기술과 품종은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그래서 시드밸리는 종자 산업의 중심지라 불리며 종자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Pan-American Seed is the seed company of Ball Horticultural, and we develop, produce, and sell ornamental seed. In flower breeding industry, you need to have the best varieties compared to your competitors, unique varieties, new varieties, varieties that perform well for the grower and for the consumer, and they perform well under several climatical conditions. 글로벌 종자 회사들은 매출의 약 30%를 종자 개발에 투자합니다. 이들은 투자 비용에 대해서 전혀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더 투자할 수 없어서 아쉽다는 반응이죠. 종자가 그만큼의,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지금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10만여 종의 식물은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고 30년 후 지구의 인구는 100억 명에 이를 예정입니다. 덕분에 식량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농업의 시작이자 근간, 종자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벽시 이 한 톨에는 반만 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우리 주식의 식량 작물입니다. 또한 농가에는 주요 소득원으로서 함께 해온 민족의 뿌리이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종자 한 톨에는 그동안 역사와 현재가 담겨져 있고 앞으로는 이제 미래가 담겨질 수 있는 그런 타임캡슐 같은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의 기운과 바람의 손길이 길러낸 농작물. 이 농작물을 통해 인류는 맥을 이어왔습니다. 인류 먹거리 생산이라는 농업의 숭고한 가치. 이 가치에 충실하기 위해 사람들은 종자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가치의 기술을 더하며 한국 농업은 착실히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종자가 미래의 희망을 품고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